반갑습니다. 정부원장 국재입니다. 지난 12일 임시 중원일을 기점으로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발의 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약 한 달간의 타임라인과 주요 논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정대우문 게시판에 51대 총학생회장단 탄핵 발의문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후 탄핵 집행부는 같은 달 23일부터 탄핵 발의를 위한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6일 만에 656명의 연서명을 모아 제35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달 4일 임시중은위가 열렸고 탄핵 연서명 심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서명이 유효한지 심의할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회칙 107조를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107조 2항 2호에 따라 정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연서명이 유효한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탄핵안이 발의가 안 됐다는 입장과 같은 조 4항의 임시의장 조항에 따라 중은이 시작 시 임시의장을 뽑았으므로 발의가 됐다는 입장 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은이에서는 회칙상의 모호함을 인정하며 발의로 간주하기로 했고 심의 방법에 대해 학생처에 문의하기 위해 탄핵 안건을 임시 전학 대회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칙 위반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107조 5항에 따라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연서명 명단 확인에 대해 학생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8일 제36차 임시중은위가 열려 연서명을 어떻게 심의할지와 전학대회 소집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임시전학대회는 연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12일에 여는 것에 조건부적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55조 1항에 따라 전학대회 소집을 개의 5일 전인 8일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위반했습니다. 연서명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10일 학생처에 부탁하여 학생들에게 메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고 이를 그 다음 날인 11일까지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장단은 자발적으로 직무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11일 밤에 학생처를 통한 연서명 심의가 완료됐고 656명 중 98명이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열린 37차 중은위에서 탄핵안 연서 심의는 부결됐고 임시 전학대회는 취소, 총학생회장단의 자발적 직무정지는 해소됐습니다. 이후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과 관련한 회칙 위반에 대하여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회칙상 모호함과 모순으로 인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를 추후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UTV 뉴스 김지호입니다.